엄마! 안 무거워? 별로 안 무거운데? 그래? 줘봐, 나도 한번 들어볼래. 안 들려! 너나 더 커서 들어. 아빠! 아빠! 아빠, 봤어! 들켜서 나와! 왜 불러? 버섯돌이도 도와주는데 아빠 그게 숨어서 많은데 뭐? 그걸 들라고? 그걸 어떻게 들어? 엄마나 되니까 드는 거지. 뭐? 빨리 이거 두 발 가다 넣어. 아 갑자기 왜 날 시키는 거야? 아빠 때리지 마 진짜. 웃지 마 임마. 잠깐만 왜? 잠깐 이거 진짜 들 수 있는 거 맞아? 이 안에 도대체 뭐가 들리는 거야? 안 들리는데? 진짜 안 들려. 잠깐. 이거 아까 엄마가 들고 옮기던 건데? 어? 엄마 엄청 잘 믿는데? 이거 못 들어. 비가. 뭐야? 아니 진짜. 우와. 우와. 역시 엄마. 엄마 진짜 센 거 같아. 그지 버섯돌이. 어, 엄마 짱 세. 우와, 역시 짱 세. 엄마 안 돼. 저희 엄마는 진짜 힘이 센 것 같아요. 저희 엄마는 예전부터 이렇게 힘이 셌었던 걸까요? 버섯 탐정. 아빠, 엄마는 예전부터 저렇게 힘이 셌어? 엄마 말도 마. 엄마 힘이 엄청 셌어. 하루는 아빠가 등산을 갔다가 바위에 깔렸는데 나 어디 갔어? 힘들어. 이거 뭐야? 이거 돌... 살려줘! 어? 갑자기 엄마가 와가지고 아빠 몸에 3배는 되는 큰 바위를 번쩍 들어서 던져버렸어! 오 대박! 그래서 아빠가 괜찮아요? 엄마한테 반했잖아. 저 삐삐번호 좀. 생명이 은인이라서 반했는데 내가 그날 그 산에 가지 말았어야 했어. 내가 언제 거짓말하지 마. 애들 다 믿어. 뭐야, 아빠 거짓말이었어? 진짜인 줄 알았잖아. 역시 또 거짓말했네. 아 진짜 그만큼 힘이 세다는 거지. 아 진짜. 버섯돌이 살려줘. 바위도 깨부수는 엄마의 손바닥이 뼈가 부서질 것 같아. 좀 그만 때려. 아빠는 왜 저렇게 맞는 걸 알면서도 엄마를 놀리는 걸까요? 아 근데 그걸 버티는 아빠를 보면 왠지 아빠도 더 대단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엄마 공격력이 100이면 아빠 방어력도 100인 느낌? 뭐 어쨌든 엄마가 힘센 이유도 있을 텐데 말이죠. 엄마를 좀 관찰해 봐야겠어요. 아 출출하다. 뭐 먹을 거 없나? 어? 빵에다가 잼 발라 먹어야지. 어? 뭐야? 이게 뭐야? 뚜껑이 안 떠지네? 에이 안 되겠어. 아빠! 어? 왜 버섯돌이? 아빠 이것 좀 따줘. 뚜껑이 안 열려. 버섯돌이 너 잼 뚜껑도 못 따는 거야? 이 멋진 아빠가 잼 뚜껑을 한 방에 따주지. 이 근육이 보여? 뭐야? 느껴지니 아빠의 근육? 살인데? 살짝 뭔가 출렁거리기도 하고. 무슨 소리야? 아니 빨리 잼 줘봐. 잠깐만. 아니 빵에 잼 발라 먹으려고 했는데 이거 뚜껑이 안 따져. 지금 아빠도 못 따고 있잖아. 아니야 딸 수 있거든. 지금 손이 미끄러워서 그래. 딸 수 있어. 아우 왜 이리 미끄럽냐 너. 아우 왜 이리 미끄러워. 자 따고 다시 따봐. 왜 주지? 손이 안 닦여서 그래. 여기 너 기름이 너무 많이 묻었어 지금. 왜 안 따지게. 내놔봐.
바로 열이네? 우와, 엄마 짱세. 이거 아까 내가 따놓은 거야. 아까 내가 힘을 많이 써서 그런 거야. 어? 내가 딴 거야 이거. 야야 버섯돌이 어디가. 아빠 말 안 끝난다고. 응? 오빠 뭐 먹어? 나? 빵 먹고 있잖아. 보면 몰라? 빵 어딨어? 나도 줘. 아 싫은 거 이거 마지막 빵이란 말이야. 왜? 나도 줘. 먹고 싶어? 그러면 동전 앞뒤 맞추기 해서 맞추면은 이거 너 줄게. 어 그래 좋아 하자. 앞면 할래 뒷면 할래? 앞면. 그럼 던진다. 오? 아 어떡해. 어떡해 동전 그거 500원짜리였는데. 왜? 너희들 뭐해? 500원이 침대 밑으로 들어갔어. 침대 밑에? 에이 포기해 어쩔 수 없어. 그럼 아빠 500원 줘. 그걸 내가 왜 주냐. 그러니까 돈 가지고 왜 놀아. 돈? 엄마 500원이 침대 밑으로 들어갔어. 그네면 내가 가져도 돼? 침대를 어떻게 들어. 어 엄마 500원 그네면 내가 만원 준다. 만원. 진짜지 만원 주는 거지. 당연하지 저거 못 들어. 절대 못 들어. 에이 아무리 엄마라도 못 들어. 아싸 만원 안 주면 봐라. 뭐야 엄마 짱세. 자 만원 빨리 줘. 우와 500원이다 엄마 짱세. 뭘 이 정도야 가볍지. 아빠 만원 내놔. 이걸 든다고? 만원은 무슨 만원? 아빠가 아까 낀다며. 어? 때리나? 아, 알겠어 때리마 때리마 때리마. 아빠 만원? 어 손 더러워졌어. 손 씻어야지. 어 맞다 쓰레기. 우와, 어, 오, 왜 이리 무거워? 진짜. 어휴, 아까 그렇게 힘쓰더니 그게 무겁냐? 침대보다 쓰레기가 더 무거워? 아, 나 참. 뭐? 그럼 아빠가 내, 아빠가 버리, 아빠가 버려. 아, 진짜 나한테만 그래. 어? 근데 별로 안 아프지? 응? 이상한데? 아 피곤해. 왜 이렇게 피곤하지? 엄마 왜 저래? 오 이상해. 에휴 쓰레기 버리기 싫어서 그러는구만. 귀찮으면 귀찮다고 하지. 에이, 얘기를 해 얘기를. 힘도 센 사람이 말이야. 에휴 이게 뭐가 무거워. 아유 이게 뭐가 무거워. 오 떨어질 뻔했다. 뭔가 이상해. 엄마가 화장실을 갔다 온 뒤로 약해졌어. 분명 엄마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거야. 화장실을 봐야지. 아우 괜히 돌렸어. 돌리다가 쏟아버렸어. 어우 더러워. 손 씻어야 돼. 어우 씨. 어? 이게 뭐지? 엄마 팔찌인데? 어우 더러워 더러워. 어? 버스통이 뭐해? 아 엄마가 팔찌를 화장실에 두고 온 거 같아. 오 엄마 팔찌? 이리 줘봐. 뭔가 세진 기분인데? 혹시 엄마 힘의 근원의 팔찌인가? 오 그런가? 엄마는 아까 분명 침대도 들었잖아. 근데 쓰레기가 무겁다고 했지? 그리고 아빠가 아까 엄마한테 맞을 때 별로 안 아프다고 했잖아. 오 맞지? 엄마는 그때 화장실을 갔다 온 다음이라 팔찌를 안 하고 있었어. 오 그럼 이게 진짜 힘의 팔찌인가? 하하하 엄마 이거 봐 엄마 팔찌야. 내가 내 거야. 허허 어디. 난 이제 강해졌다고. 엄마의 힘이 이 팔찌에서 나온다는 거 알았어. 어? 그건 비밀인데 어떻게 알았지? 비밀이라고 다 될 것 같아. 오지 마. 나의 위력을 보여주지. 어쩔 수 없네. 들켜버렸네. 내놔. 가져가 봐라. 좋게 말할 때 내놔. 어? 가지고 싶어? 어 가지고 싶어. 가지고 싶으면 사가. 5만원. 오 5만원? 오 그래 내가 살게 내가. 오 5만원 있었는데. 오 여기 5만원. 자 아싸 무거워.
우와, 아빠 부럽다. 이제 아빠가 쓰리겠죠? 와, 역시! 역시 와. 엄마 힘은 그냥 센 게 아니었어요. 엄마 힘은 팔찌에서 나오는 거였어요. 버섯 탐정 시즌3 24번째 사건 해결! 해결! 아니, 아까 잘 됐는데 분명히? 왜 웃어, 엄마? 잘 안 됐는데, 왜? 아닌데? 버섯 탐정 사실 아까 엄마가 칼로 사과 잘랐거든요? 근데 엄마는 팔찌가 없어도 원래 힘이 세요. 엄마! 엄마가 아까 사과 잘라놨잖아. 응? 엄마 뭐해? 어? 아니야, 조용히 해. 일단 방에 들어가. 나중에 사과 줄게. 뭔가 이상한데? 이거 요렇게 놔둬야지. 어, 완이야, 그거 비밀이야. 용돈 주게, 엄마가. 조용히 해. 어? 좋아. 와, 나는 이제 힘이 세졌어. 5만원? 5만원이면 꿀이지. 한 손가락으로 푸시오. 잠깐. 이상한데? 잠깐, 그럼 이거 한번 들어보자. 뭐하지? 이상한데? 엄마! 엄마 이리와 봐! 왜? 와봐, 나 한번 때려봐. 아, 때려보라고! 알았어. 아,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왜 이리 아프지? 아, 아, 잠깐 때리마! 때리마!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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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왜? 때리나 왜? 이거 가짜 아니야? 환불해줘. 싫어, 그런 게 없어. 환불해줘, 이거 가짜 같아! 그 누라. 버섯 탐정. 아, 여기를 이렇게 열고 여기 여기다. 아빠 여기. 확실히 고칠 수 있는 거 맞아? 당연하지. 아빠가 못하는 게 어딨어. 아빠 만능 엔지니어야. 아, 불안한데. 고쳐주는 거 맞지? 망가뜨리는 거 아니지? 아, 당연하지. 딱 기다려봐. 여기만 열면 돼. 여기만 조금 남았어. 아, 알겠어. 아, 나 물 좀 마시고 올게. 어, 마시고 와. 아빠 다 고쳐놓을 거야. 역시 나는 대단해. 아, 역시 만능 엔지니어. 아, 근데 잘하고 아빠야! 어? 이거 왜 이렇게 덜렁거리지? 버섯들이 내 이거 고칠 수 있어. 조금만 기다려봐. 나 만능이잖아, 만능. 아, 됐어. 그만 가져. 아, 아니야, 아빠 할 수 있어. 왜 안 열려? 아, 진짜 미치겠네. 아, 엄마! 아빠 괴롭혀! 내 컴퓨터 다 망가뜨렸어. 이제 온라인 수업도 못해. 나왔어. 아우, 똥손. 황금손이 되어라. 얍. 이런다고 될 리가 없잖아. 목마르다. 뭐 물이나 마셔야지. 아우, 똥손. 버섯 탐정. 아, 노트북을 고쳐달라 했더니 너 망가져 버렸어요. 아빠는 분명 똥손이 분명해요. 아빠 만지면 다 고장 난다니까요. 버둥이 여러분들 중에서도 똥손이 있나요? 아, 시원해. 역시 물은 찬물이 진리지. 아, 또 그 마치 오고. 엄마 왜 그래? 버섯알이 이거 냄새 맡아봐. 나 어려워. 뭐? 이거 그냥 물컵이잖아. 이거 뭐야? 내 아빠. 곧 썩었어. 똥 냄새 나. 이거 아빠가 맞은단 말이야. 더러워. 저풀이 고장난 거 아니야? 왜 똥 냄새가 나? 그런가? 이리 와봐. 괜찮은데? 나도 한번 줘봐. 그러게, 괜찮은데? 뭐지? 아빠 또 양치 안 하는 거 아니야?
아빠 입에서 똥 냄새 나? 그러니까 양치 잘해야지. 아빠! 아빠! 왜? 또 때리려고 부르는 거지? 아빠 이리 와봐. 여기 와서 아 해봐. 어? 갑자기 왜? 맛있는 거 줄게? 똥 냄새도 안 나는데 엄마? 아 뭐야 갑자기? 아 맛있는 거 주는 줄 알았는데 아빠 입냄새 맡고 있어. 아빠 양치 안 했나 싶어서. 나도 한번 맡아보자. 아 해봐. 아 싫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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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 냄새 안 나네. 그럼 이거 뭐지? 왜? 이게 왜? 어 이게 뭐야? 어 똥 냄새. 엄마 설거지 안 했어? 어 잠깐만. 어 어디서 똥 냄새가 또 나온 것 같아. 아 진짜. 아 어디야? 아빠 저 손 좀 치워봐. 손? 왜? 아 진짜 지금 내 손에서 똥 냄새가 난다는 거야? 와 진짜 너무한다. 확인하면 되지. 와 진짜 이거 손 냄새 나. 진짜? 아 진짜. 아 냄새. 아 왜 그렇게 다들 시끄러워? 원이야 아빠 손에서 똥 냄새 나. 왜 아빠 손에서 똥 냄새 나? 아 무슨 소리야? 손에서 왜 똥 냄새가 나? 이거 봐, 내 손에서 똥 냄새 안 나. 자 맡아봐. 어. 아빠 똥 싸고 손 씻었어? 아 씻었어. 자 맡아봐. 진짜 냄새 안 나. 어? 아무 냄새도 안 나는데 엄마? 뭐 진짜? 자. 어? 아까 냄새 안 나는데? 왜 갑자기 냄새 나는 것 같아? 거지. 내 손에서 냄새 나. 그럼 뭐야? 엄마 손에서 똥 냄새 나는 거야? 아니야. 진짜. 잠깐만. 이거 언젠가 겪어본 적 있는 것 같은데? 설마. 아빠 손은 돈손? 그거야! 저번에 아빠의 손이 돈손이 되어 만지는 것마다 돈이 나왔던 것처럼 이번엔 아빠의 손이 똥손이 된 거야! 그래서 만지는 곳마다 똥 냄새가 나는 거지! 엄마는 분명 아까 아빠의 손을 만졌어! 그래서 똥 냄새가 난 거야! 아 더러워! 그런 것 같아! 아 어떡해! 아니 진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니 맨날 나한테 똥손 그러더니 아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아 그러면 아빠 아무거나 빨리 만져봐. 아 진짜 아니라니까. 아빠 소파를 만졌어. 아니 왜? 아 냄새. 아 고약해. 아 진짜 무슨 소리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무슨. 뭐지? 아 왜 똥 냄새가 나냐고. 왜? 아니 나 똥손인 것까지 모자라서 어? 똥 냄새까지 나냐고. 왜? 왜? 진짜 나한테 너무한 거 아니야? 아빠 일대 아무거나 만지지 마. 그래 아빠 손 붕대로 감고 있어. 오 그거 좋다. 이리 와봐. 어? 그런데 이 상처는 뭐야? 어? 어? 그러게 이거 언제 생겼지? 이게 뭐지? 몰라 일단 감아. 어? 꼭 감아야 돼? 어. 내가 무슨 미라야? 아 손을 이렇게 해두면 이를 어떻게 해? 어우 지금 내가 무슨 도라에몽이야? 진구야? 진짜 도라에몽 같아. 임마. 아 나 아직 편집 안 끝났단 말이야. 어? 그러게? 아빠 편집 못하면은 우리 채널은 어떡해? 그러니까 그냥 하면 안 돼. 어차피 물건이 썩는 것도 아니고 그냥 냄새만 나는 거잖아. 하긴 그렇네. 어차피 저 편집 컴퓨터는 아빠만 쓰니까. 그렇지 아빠 빨리 편집해. 아 진짜 붕대를 풀어줘야 내가 편집을 하든 똥을 싸든 할 거 아니야. 이거 빨리 좀 풀어줘. 아 진짜 아무도 내 편이 없어. 나 편집하러 갈 거야. 어? 손가락 나왔네? 내 코 냄새! 우리 어차피 거기 냄새 날 것 같아서 아무도 안 가. 뭐 임마! 문 닫지 마! 여러분 큰일 났어요. 도대체 아빠는 왜 갑자기 똥손이 된 걸까요? 이제 아빠랑 밥은 도대체 어떻게 먹죠? 똥 냄새를 참으면서 먹어야 하는 건가? 아! 코마개! 코마개라고
먹어야겠다. 뭐야? 무슨 일이야? 아! 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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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완전 화생방이야. 살려줘. 화생방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야. 당겨.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이러다가 집 전체가 똥냄새로 뒤덮일 거야. 방법을 찾아야 해. 일단 아빠가 언제부터 그랬는지 생각해보자. 그래. 아빠가 아침에 이걸 고쳐준다고 만졌었어. 당연하지. 아빠가 못하는 게 어딨어. 아빠 만능 엔지니어야. 근데 얘한테는 똥냄새가 안 나. 분명 아빠는 아침 이후로 똥냄새가 난 게 분명해. 아빠 이거 망가뜨리고 대체 뭘 한 거야? 망가뜨렸다니 버섯돌이. 고쳐준 거지. 결국 다 망가졌잖아. 그건 맞지만 어쨌든 고쳐주다가 엄마한테 맞고 그 후로 물을 먹었지? 물컵에서는 냄새 나잖아. 아 그래, 아빠가 노트북을 고장내고 물을 먹는 그 짧은 사이에 문제가 일어난 거야. 혹시 엄마한테 맞아서 똥냄새가 나기 시작한 거 아닐까? 에이 설마. 그래 설마. 아빠는 맨날 엄마한테 맞는 걸 그럼 매일 똥냄새가 났어야지. 그런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엄마가 아빠를 때려봐. 아 싫어. 손에 똥냄새 날 것 같아. 아니 엄마, 아빠 손만 안 잡으면 돼. 아빠 손은 똥냄새 없애야지. 아니면 우리 다 죽어. 오 그래 맞아. 맞긴 뭘 맞아. 내 손 잡았어. 똥냄새. 안 나. 엄마한테 맞아도 냄새가 나네. 그렇다면 도대체 아빠는 물 마시기 전에 뭘 한 거야? 이리 와. 나? 나 별거 안 했어. 그냥 혼자서 서러워하고 있었어. 그런가? 그러면은 아빠의 감정이 영향을 받은 건가? 어? 그런가? 근데 난 지금도 충분히 서러운데 버섯돌이? 그럼 이것도 아닌 것 같네. 잠깐만, 혹시 그 상처? 아빠 그 상처 언제 생겼지? 어? 아 이거? 아까 컴퓨터 고칠 때까지만 해도 분명히 없었는데. 아까 서러워하고 있을 때 뭔가 손이 끓기는 느낌이 들긴 했어. 막 살짝 따끔했어. 맞다. 오 진짜? 그럼 그게 뭔지 한번 편집방을 찾아보자. 그래. 근데 여길 어떻게 들어가지? 아 몰라. 일단 코 막고 들어가. 아니면 이 고통을 평생 느껴야 돼. 근데 엄마 저기서 뭐해? 아 엄마 죽은 척하지 말고 일어나. 안 죽었어. 그냥 쓰러진 장가야. 아 일단 빨리 들어. 엄마도 찾아봐. 어떡하네? 쉬어. 이 쉬어 뭐지? 어? 그게 뭐지? 처음 보는 씨앗인데? 어? 그건 말의 씨앗이야. 어? 어? 말의 씨앗? 그래, 말이 씨가 된다는 소리 들어봤지? 말에는 힘이 있어서 말하는 대로 현실이 되지. 그 씨앗은 그 말이 현실이 될 때 나오는 거야. 오. 그렇다면 아빠가 서러워하면서 뱉었던 말이 현실이 되어서 아빠가 똥손이 된 거지. 아, 나 왜 그것도 못 고쳐? 아우 진짜. 아우 난 왜 똥손인 거야? 아우 기분 나. 아빠 빨리 아빠는 똥손이 아니라고 외쳐. 오 그런 거야? 그래 나는 똥손이 아니야. 나는 똥손이 아니야. 똥 냄새도 안 나. 뭐야? 분명 아빠 입에서 뭐가 나온 거 같은데? 아 진짜. 더러워. 이게 말의 씨앗인가 봐. 아빠 빨리 아무거나 만져봐. 그래? 알았어. 초코야. 아, 나를 왜 만지는 거야? 나도 똥냄새 싫어해. 초코야 어디가? 이놈. 안 나지? 초코한테서 냄새가 안 나. 아빠 손이 돌아 안 나와. 진짜. 그렇다면 버섯탐정 시즌 3 24번째 사건 대결. 잠깐만, 그게 아니지. 초코 탐정
시즌 3 24번째 사건 해결.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어서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아니, 그건 내 건데 왜 이제 조코도 뺏어가? 조코도 감정. 아, 아까 똥손이라고 말고 황금손이라고 할 걸 그랬어. 그래, 아빠 손은 황금손! 황금손! 황금손 나와! 빨리! 이제 만지면 황금이 되는 건가? 아빠는 과연 황금손이 됐을까요? 고기도 붓고, 애들이 좋아하겠지. 버섯돌이, 원희야, 밥 먹어. 아빠 뭐해? 고기 탔다, 고기. 아빠, 고기만 먹지 말고 야채도 좀 먹어. 아빠 또 엄마 따라오고 있지. 필살기, 엄마야, 마구 때리기. 아빠가 또 엄마를 따라하네요. 아빠는 저렇게 가끔 엄마를 따라해요. 아마도 엄마가 되고 싶은가 봐요. 버섯 탐정. 아프다 아빠 진짜. 아, 아프다. 나의 성대모사 실력이야. 아빠는 엄마가 그렇게 좋아? 왜 계속 따라해? 내가 언제? 내가 빨리 나오라고 했지. 아빠 때문에 또 늦었잖아. 똑같아. 엄마랑 똑같아. 그렇게 점점 더 비슷해지는 것 같아. 아까 엄마가 부른 줄 알았다니까. 마! 다시 말해봐. 아, 저기가 더럽구나. 원희야, 빨리 치우자. 뭐? 다시 말해봐! 똑같이, 똑같이! 어? 오! 아, 왜 때려! 나 힘도 없는 약한 사람인데! 아우, 진짜 너무해! 됐다! 아빠가 또 따라하다가 맞았네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었어요. 엄마! 엄마? 아, 일어나. 나 배고파. 아, 빨리 일어나. 아, 왜 나 깨운 거야? 엄마 옆에 있잖아. 아, 무슨 소리야. 빨리 일어나봐. 아, 뭐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아, 빨리 일어나. 아이, 버섯돌이, 아빠 깨우지 마. 또 잘 거야. 아니, 무슨 엄마가 아빠야. 빨리 일어나. 어, 이게 뭐야. 아빠! 아빠! 일어나봐! 아, 왜? 왜 소리 지러? 어? 어, 이거 나잖아. 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무슨 일이야? 아니 그러니까 엄마가 아빠한테 엄마라고 하고 아빠가 엄마한테 아빠라고 하는데 그러면 엄마가 아빠고 아빠가 엄마? 아, 뭐야? 엄마랑 아빠가 바뀐 거야? 아우, 이게 뭐야? 이거 아닌데? 아, 내 원피부, 내 잘생긴 얼굴. 아. 엄마가 아빠 이게 맞는 것 같긴 하네. 그러게. 아우, 진짜 나 이 몸 싫어. 아우, 이 배 나온 거 봐. 아우, 싫어 나 이 몸. 배야, 만지지 마. 버섯돌이 또 맞아. 아, 잠깐만. 일단 밥부터 먹어야지 머리가 돌아갈 것 같아. 아, 그래. 뭐 해줄까? 맛있는 거? 밥. 응. 밥이 맛있니? 어, 밥 맛있어. 아무래도 엄마가 내 잘생긴 얼굴을 질투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아. 뭐? 죽을래? 이 몸 하나도 안 부럽거든. 내 이 몸 싫거든. 내 스타일 아니거든. 뭐?
뭐 뭐라고? 뭐라고? 어 잠깐만 잠깐만 이거 엄마 뭐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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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어. 근데 엄마랑 아빠랑 바뀌니까 뭐 재밌긴 하다. 네, 때리면 안 돼.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 것 같아. 나쁘진 어, 않아. 괜찮아. 어 무서워. 아 뭐 나 싫어. 아 버섯들이 어떻게 좀 해봐. 아, 잘 모르겠는데. 어 맞다 나 약속 있는데. 어 약속 시간 났는데 아빠 빨리 가야 돼. 어? 아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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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진짜 그렇게 나가게? 엄마는 지금 아빠잖아. 어? 아 맞다 어째 옷이 잘 안 들어가더라. 왜 이래? 아니야 옷이 그겠지. 나는 엄마보다 날씬하거든. 뭐 죽을래? 아빠 하회하자. 싫어 나는 좋아. 엄마의 힘 힘을 가져봤고 엄청 좋아. 해봐. 학 좀. 아우 이 몸으로 때려도 타격감이 없다고. 아빠 운동 좀 해. 오빠 아빠랑 더 안 싸울 것 같은데. 이제 그냥 그렇게 사는 거 어때? 어 좋아. 하자 하자. 호이 호이 호이. 아 싫어 싫어. 뭐 덤벼. 화난다. 아우 나 약속 있는데 거긴 어떻게 할 거야. 오 내가 가지 뭐. 내가 갈게. 아니야 그건 아니야. 전화해서 약속 취소해야 돼. 자 그럼 내가 전화번호 눌러줄게. 자 빨리. 그래 내가 해줄게. 여보세요. 그래 나야. 어 야수 말이야. 내가 요즘 살이 많이 져서 못 갈 것 같아. 아빠! 어우 내가 못 살아. 부터가 내가 잘못이지. 하, 진짜 그냥 카톡 보낼 테니까 저리 가 있어. 응? 내로 결혼이도. 아우 진짜 내가 저렇게 얄미웠나? 그래도 엄마가 한 게 더 나을 것 같아. 아빠가 훨씬 더해. 그치? 그래도 내 몸이니까 귀엽기라도 하다. 아빠 때문에 못 살겠어. 아들 엄마 몸 좀 찾아줘. 아빠가 수상해. 아까부터 몸 바꾸기 싫어하잖아. 그런 거 같긴 해. 아빠가 엄마를 평소에 자주 따라하기도 했고. 근데 이거 어디선가 많이 본 거 같은데. 응? 어디서? 글쎄 모르겠어. 평소에 아빠가 엄마를 많이 따라했긴 했지만 아 그게 문제였던 게 아닐까? 뭐? 왜? 응 알겠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내가 언제 그랬어? 이리 와! 어디가? 근데 진짜 그냥 엄마 같아. 아빠 같지 않아. 아니거든. 내가 언제 그랬어? 사랑하는 버둥이님들 구독, 좋아요 늘려주세요. 이렇게 했지? 이거 봐 똑같잖아. 아 여러분 진짜 구독 누르는 거 잊지 않았죠? 아 생각났어. 오빠 그 책 있잖아. 훈련 장수. 아 그림자 훈련. 큰일이에요. 아빠 그림자 훈련을 빌렸나 봐요. 그림자 훈련은 다른 사람이 되고 싶을 때 빌릴 수 있는데 서서히 그 사람으로 되다가 만약에 훈련 장수가 말해준 기간 안에 돌려주지 않으면 평생 그 사람으로 살아야 될 수도 있어요. 아빠! 아빠! 혹시 그림자 훈련 빌린 거야? 어떻게 알았어? 아빠 급하게 돌려줘야 돼. 아니면 큰일 나. 어? 이주일은 괜찮아. 영영 아빠 몸으로 못 돌아갈 수도 있다고. 어? 안 돼! 어, 내 잘생긴 얼굴. 어, 훈련 가져가세요. 훈련 장수님. 뭐야? 왜 벌써 가져가래? 목적은 이루었나? 네, 제발 가져가세요. 제발요. 이렇게 돌려주면 안 되는데. 다른 먹잇감을 찾아봐야겠구나. 알겠다. 오, 돌아왔어. 오, 내 몸이야. 오, 다행이다. 오, 큰일 날 뻔했어. 아까 도대체 왜 그런 거야? 엄마의 힘이 탐났어. 그치만 잘생긴 내 얼굴과 바꿀 순 없지. 아, 진짜.
그래도 다행히 엄마랑 아빠가 바뀌었네요. 버섯 탐정 시즌 3 25번째 사건 해결! 해결! 근데 아빠는 도대체 언제 혼용 장수를 만난 거죠? 버섯 탐정. 아우, 나도 엄마처럼 힘쓰시고 싶은데 엄마 따라 뭐해? 그 힘이 없는데. 엄마처럼 되고 싶은 거죠? 뭐야? 누구야? 어딨어? 아, 너무 무서워하지 말아요. 엄마처럼 되고 싶은 거잖아요. 내가 도와줄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알았죠? 저는 훈련 장수라고 해요. 다 알죠? 엄마처럼 되고 싶다면 제가 훈련 하나를 빌려줄게요. 훈련이요? 무서운데? 귀신? 무서워! 나 귀신 무서워요, 엄마! 지금 엄마를 찾으면 엄마처럼 될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실 텐데 이 집 엄마가 좀 무서워야 말이지. 엄마가 무섭다는 것까지 알다니. 어떻게 빌리면 되는 거죠? 그럼 저도 엄마처럼 힘이 세질 수 있는 건가요? 당연하죠.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첫 번째, 되고 싶은 사람은 오직 한 명이어야 한다. 네! 저 한 명뿐이에요. 저는 엄마가 되고 싶어요. 아이 참, 성격도 급해라.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죠. 두 번째, 소원을 이루고 나면 일주일 안에 꼭 저한테 다시 훈련을 돌려줘야 해요. 알겠죠? 당연하죠. 일주일이면 충분해요. 엄마를 이기겠어. 엄마를 한 번만 이겨도 앞으로 이렇게 맞고 살진 않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뒷목이 뜨거워. 끝난 건가? 훈령장수! 응? 이봐요! 훈령장수! 어디 갔어? 아이, 사기꾼이네! 아이씨, 나 망했어. 내일 또 맞을 거야. 근데 얘 왜 따가워? 요즘 아빠 엄마한테 별로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된 걸까요? 뭔가 이상해요. 그러다 뭐가 먹고 싶어졌는데. 뭐 먹을 건가? 버섯 탐정. 먹을 게 없네. 초콜릿인가? 이거 전배! 더 챙겨가야지. 버섯돌이! 뭘 먹고 있어? 어?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뭐지? 버섯돌이! 뭘 먹고 있어? 엄마, 아까도 그 말 했었잖아. 내가 언제? 나 방금 방에서 나왔는데? 뭐지? 무슨 일이지? 왜 그래? 그보다 너 뭐 보고 있었어? 뭐지? 뭔가 이상한데? 왜 그래? 그보다 너 뭐 보고 있었어? 뭐지 이거? 시간이 되돌아가는 건가? 아니야 엄마! 아무것도 안 먹었어! 뭐야? 왜 이렇게 소란스러워? 아무것도 아니야! 맞다! 엄마! 아빠가 아까 엄마가 좋아하는 콘츠 먹었어! 뭘 먹어? 버섯들 그걸 왜 말해? 지금이야! 뭐야? 왜 이렇게 소란스러워? 근데 뭐지? 팔이 왜 이렇게 아파? 뭔가 엄마한테 맞은 기분이야. 이거 봐, 진짜 시간이 되돌아가나 봐. 아까 내가 뭐라고 했더라? 맞아! 엄마! 아빠가 엄마가 좋아하는 콘츠 먹었어! 뭘 먹어? 와우, 이거 웬일이야? 익숙한 아픔이야! 야, 버섯들 그거 왜 말해? 진짜. 근데. 왜 이렇게 소란스러워? 진짜 팔이 왜 이렇게 아프지? 자다가 침대에서 떨어졌나? 엄마, 나 팔 부러진 것 같아. 아빠, 그거 엄마한테 맞을 거야. 아픔은 유지되나 보군. 엄마, 아빠가 아까 엄마가 좋아하는 코침 먹었어. 뭘 먹어? 아빠, 지금이야. 왼손으로 막아. 엄마, 내 팔을 노렸고 버섯돌이 고마워.
팔을 왜 이렇게 아프지? 엄청 맞은 것 같아 진짜. 맞아 진짜. 아 미래도 바꿀 수 있는 거네. 야 이거 좋은데? 몇 개지? 오 다섯 개. 아 이걸 어디서 해야지 가장 좋을까? 시간이 오래 못 돌리는 것 같던데. 일단 모르겠다. 얘는 주머니에다가 넣어놓고 여기 세 개는 여기 안에다가 넣어. 오빠 뭐해? 나 지금 아무것도 아니야. 어디야? 거실 가서 놀자. 응? 아 근데 목마르다. 마실 거 없나? 몰라. 응? 어? 희누이랑 초코우유 있네? 어? 그럼 나 초코우유 줘. 에? 내가 초코우유 마실 거야. 안 될 텐데. 아 근데 목마르다. 마실 거 없나? 먼저 고른 사람 인사. 초코우유 내 거. 아 그런 게 어딨어. 나도 초코우유 마시고 싶어. 양보해줘. 아니 먼저 고른 사람 인자잖아. 원희 너는 희누이 먹어. 야 이거 좋은데. 안녕하세요. 오늘은 껍데기 먹기 챌린지 한번 해볼 거예요. 껍데기 먹기 챌린지? 어. 게임 방식은 아주 단순해요. 뚜껑을 열었을 때 과일이 있으면 그 과일을 먹는 거고. 오. 뚜껑을 열었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이 사람이 먹고 난 껍데기를 먹는 거야. 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네가 먼저 할까? 아빠가 먼저 할까? 내가 먼저 해볼래. 어, 네가 먼저 할래? 그래 골라봐. 나 내 앞에 있는 거. 이거? 어. 아 후회할 것 같은데. 바꿀 기회를 줄게. 아니야 나 이거 할 거야. 그래 그럼 하나 둘 셋 한번 열어보자. 오케이. 하나 둘 셋. 예! 와 망했어. 밥이나 먼저 먹어야 돼. 아 버섯들이 껍데기를 까줄게. 아, 내가. 아빠 잠깐만. 왜? 아빠랑 바꿀 거야. 진짜? 오 좋아. 뭔가 여기에 더 맛있는 게 있을 것 같아. 오 좋아. 자 열어볼까? 어. 하나 둘 셋. 어? 뭔가 이상한데 이거. 어. 아 이상한데. 초콜릿 너무 좋은데. 앞으로 자주 써야겠어. 아빠 자. 이 초콜릿 정말 좋지 않나요? 아 이런 게 진짜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학교 시험 볼 때? 아 이상하다. 아 어디 갔지? 아 분명 더 있어야 되는데 여기 안에 있나? 아 없는데 어디 갔지? 아... 오빠 못 찾아? 어? 보스들이 혹시 식탁 근처에서 초콜릿 못 봤어? 어? 못 봤는데? 아 분명 여기 뒀는데 뭐 어디 갔지? 보스들이 너 혹시 초콜릿 보면 초콜릿 절대 보면 안 된다 알겠지? 왜? 그게 아직 완성이 안 돼서. 어쨌든 그거 절대 먹으면 안 돼. 아빠 왜 그래? 오빠. 아 초콜릿에 부작용 같아. 아 빨리 해독제를 먹어야 돼. 아. 뭐 해독제? 그게 어디 있는데? 냉장고 깊숙이 있는 요구르트. 아빠 아빠 죽으면 안 돼. 아빠 죽어봐. 죽으면 안 돼. 어, 무슨 일이야 버섯돌이. 어, 큰일이야 엄마. 빨리 초콜릿 가져와야 해. 어 아빠 빨리 일어나봐. 일어나봐. 초콜릿을 빨리 먹어야 돼. 어 뭐야 없잖아. 아 어떡해 아빠는 이제 죽을 거야. 아 버즈다리 아빠는 안 일어나. 원이야 아 왜 안 일어나. 아 왜 그러지. 초콜릿이 없어. 어 아빠 왜 그래. 어 방금도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아 일단 아빠 빨리 일어나봐. 어, 오빠 아 초콜릿에 부작용 같아. 아 빨리 해독제를 먹어야 돼. 아 응? 해독제? 그게 어딨는데? 아빠 빨리 이거 먹어. 뭐야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아빠 빨리 이거 마셔. 그게 뭐야?
아빠 이제 좀 아, 해당돼. 아빠! 어떡해. 초콜릿이 필요해. 뭐야. 분명 방금도 아빠가 이렇게 쓰러져 있던 것 같은데? 초콜릿의 부작용 같아. 아, 빨리 해독제를 먹어야 돼. 응? 해독제? 그게 어딨는데? 아빠 빨리 이거 먹어. 원이야, 어떻게 된 거야? 이걸 빨리 아빠한테 먹여야 돼. 아빠 빨리 마셔. 해독제다. 해독제다. 원이야, 이거 어떻게 찾은 거야? 무슨 일이야?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아까 아빠랑 오빠가 이야기하는 거 주방에서 숨어서 듣고 있었어. 다 이게 문제였던 거지. 이건 내 초콜릿. 맞아. 오빠가 낮에 이 초콜릿을 숨기는 건 봤었지. 아, 이걸 어디서 해야지 가장 좋을까. 시간이 오래 못 돌리는 것 같던데. 일단 모르겠다. 오빠가 혼자 초콜릿을 먹으려는 줄 알고 숨긴 걸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함께 먹어보니까 이상하더군. 엄마가 아까 했던 잔소리를 똑같이 다시 했어. 그걸 보고 뭔가 수상하고 느껴져서. 버섯돌이, 너 혹시 초콜릿 보면 초콜릿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알겠지? 아빠와 오빠의 이야기를 몰래 듣고 있었지. 그래서 원이 네가 이 초콜릿을 먹고 아빠를 살린 거구나. 맞아. 원이 탐정 시즌3 27번째 사건 해결. 원이 너? 아니 그래도 아빠가 내 덕분에 살았잖아. 그건 맞지. 근데 이 초콜릿은 어디서 난 걸까? 그건 말이지. 버섯 탐정. 엿! 호이호이 얄리얄리얄리송. 변해라 시간을 되돌리는 초콜릿. 엿! 아빠는 잘생겼다 뾰로롱. 아빠는 천재다 뾰로롱. 곤남 아빠의 주문 요! 마법이야! 이건 마법의 초콜릿이라고. 엄마가 때리는 건 다 피할 수 있어. 그래? 저리 가! 이제 된 건가? 마법이야! 뭐야? 조금밖에 되돌릴 수 없잖아. 실패한 건가? 다시 마법을 걸어야겠어. 뭐하냐고! 저리 가! 그만 때려! 두고 보자, 엄마 몬. 아빠, 이거 봐봐. 아, 맞아. 이때 이랬었지. 아, 그때 엄마 산에서 만났을 때 엄마 엄청 멋있었는데. 나는 진짜 별로였어. 그럼 뭐해? 지금 이렇게 결혼해서 잘 사는데. 그래, 맞아. 버섯 탐정. 아빠, 엄마, 뭐해? 버섯돌이. 뭐하고 있었어? 엄마랑 아빠랑 젊었을 때 사진 보고 있었어? 어디? 나도 한번 보자. 근데 아빠도 왜 이러고 있어? 멋지지? 아, 맞다. 저번에 아빠가 말해줬었지. 엄마랑 아빠는 어떻게 만났는지. 아, 그 산에서 아빠 바위에 깔렸었는데 엄마가 구해준 거? 그래, 그거. 에이, 그건 아니야. 왜? 우리가 산에서 만났던 거 맞잖아. 아니, 그건 맞지만 그때 아빠가 바위를 던져버리는 엄마의 터프함에 완전 반해가지고 엄청 쫓아다녔지. 맞지, 엄청 쫓아다녔어. 귀찮아서 결혼했어. 뭐? 귀찮아서? 그러면 나 상처받는다. 아니, 그래, 엄마 아빠 상처받아. 그래, 맞아. 나같이 여린 소년 감성을 가진 사람은 상처받는다고. 매정한 엄마. 나만 엄마 좋아하는 거였어. 그래, 이리와. 나도 좋아했어. 그러니까 애들도 낳고 잘 살고 있잖아. 그지? 당연하지. 역시. 역시 엄마 케미가 맞아. 이게 뭐야? 응? 저 뭐야? 버스돌이 그거 만지면 안 돼. 그거 다시 넣어둬. 왜? 이거 좋은 거지. 아빠 또 혼자 가지려고 그러는 거지. 야야, 그거 안 돼. 진짜. 아빠 또 혼자 좋은 거 쓰려고. 내 방에 요즘에 너무 냄새나. 좀 뿌려야 돼. 버스돌이 그거 뿌리면 안 돼.
아, 이게 몇십 년 만에 보는 빛이야. 아, 눈부시군. 그래서 누가 날 불렀나? 어? 이게 뭐야? 내가 나를 불렀나, 꼬마? 어? 어, 내가 불렀어. 저 사람 언젠가 만난 적 있는 것 같은데. 어? 사람 되먹으셨어요? 뭐, 어쨌든 꼬마, 나를 왜 불렀나? 너의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어? 진짜? 진짜 들어주는 거야? 와, 대박 멋있어. 다만 세 가지 소원을 이룬 뒤에 분명 대가가 있을 거야. 대가? 무슨 대가? 그걸 벌써 알려주면 재미없지. 너도 세 가지 소원을 다 알려주지 않았잖아. 어? 첫 번째 소원 얘기하면 되는 거지? 나는... 아, 그래! 엄청 똑똑해지고 싶어. 너의 그 첫 번째 소원 내가 들어주지. 그럼 난 이만. 필요할 때 날 불러. 오, 뭐지? 가서. 어, 왜 그래, 버스돌이? 뭔가 엄청 똑똑해진 기분이야. 아, 그래. 숙제. 뭐야, 엄청 쉽잖아. 완전 애기들 문제 같아. 당연하지, 너 아직 애기잖아. 나 지금 엄청 똑똑해진 기분이야. 대학도 금방 졸업하겠는걸? 버섯돌이, 그럼 수능 볼래? 오, 좋아! 두 번째 소원은 뭘 빌지? 수능 만점? 뭐야? 둘이 뭐하고 있어? 어? 엄마! 이 페브리즈를 막 뿌리니까! 아니, 버섯돌이가 배고프대! 엄마, 간식 없어? 많은 거야, 없어! 여러분, 저에게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방영제의 요정! 멋있지 않나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소원을 빌 것 같나요? 저는 부자 되달라고 할까? 아니야, 100만 구독자? 과연 제가 두 번째 소원은 뭘로 빌지 계속 보시죠. 아빠, 왜 그래? 쉿, 몰라도 돼. 그보다 무슨 소리? 절대 마지막 소원 빌면 안 된다, 알겠어? 왜? 안 된다면 안 돼, 알겠어? 그럼 두 번째까지는 괜찮다는 거지? 아니, 두 번째도 안 돼. 그냥 저 시퍼런 거 소환하지 마. 아, 왜? 아빠 저 페브리즈 탐나서 그런 거지. 아니거든. 어쨌든 아빠가 하지 말라면 하지 마. 옛말에 어른들 말 들어서 나쁠 거 하나도 없다고. 네. 아, 진짜. 아빠는 옛말 너무 좋아해. 아, 그거다. 두 번째 소환. 오? 벌써 또 불렀어? 우리 아빠는 옛말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신세대 언어만 쓰게 해줘. 옛말은 필요 없어. 좋았어, 두 번째 소원하기. 너의 그 두 번째 소원 내가 들어주지. 그럼 난 이만. 필요할 때 불러. 오, 좋았어. 아빠! 아빠! 오, 왔어, 아빠서? 이 비담 아빠는 왜 불렀어? 아빠랑 불수하고 싶어서 부른 거야? 비담? 불소? 아우, 정말. 버섯돌이. 비담, 비주얼 담당. 아빠가 우리 집에 비주얼 담당이잖아. 비담 아빠. 불소는 불타는 소통. 아우, 버섯돌이 세대 차이나. 같이 못 놀겠어. 가야지. 너무 못 놀겠다. 비담도 몰라. 이거 좋은데? 근데 아빠 말은 못 알아듣겠잖아. 아, 나도 좀 알아야겠다. 이렇게 일찍 또 나를 부른 이유는 뭐지? 아빠 말을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나도 신세대 용어를 알려줘. 좋았어, 너의 그 세 번째 소원 내가 들어주지. 오, 된 건가? 아빠랑 놀아야지. 잠깐! 뭐 잊은 거 없나? 뭐? 세 번째 소원에 대한 대가. 너는 나 대신 이 램프 속으로 들어와야 된다. 난 자유다! 아! 아빠! 살려줘! 버섯돌이, 왜 그래? 어? 아, 살려줘! 여러분, 어떡하죠? 제가 방영제 속에 갇혀버렸어요. 전 이제 어쩌죠? 아, 아빠 말을 들을 걸 그랬어요. 세 번째 소원은 부탁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 혹시 아빠가 방영제에 대해 뭔가 아는 거 아닐까요? 저는 나갈 수 있을까요? 어? 버섯! 어? 버섯! 젖잘싸. 좋지만
잘 싸웠어. 뭐야, 무슨 일이야? 왜 그래? 버섯이 졌지만 잘 싸웠어. 이곳에 갇혔어. 그게 무슨 말이야? 버섯! 버섯이에, 거기서 버섯이잖아? 그러게 말이야. 아니, 우리 아들, 버섯돌이 말이야. 아들? 우리 집에 나 혼자잖아. 아들이 어딨어? 무슨 소리야? 왜 다들 버섯돌이를 모르는 거야? 이것 때문인가? 버섯돌이가 패브릿지를 발견하기 전으로 돌려줘! 응? 뭐야? 이게 뭐야? 설마 너! 당연하지! 하이파이브! 그래요. 어? 이게 뭐지? 몰라. 그게 뭐지? 그거 아빠 거, 아빠 거. 내놔, 그거 쓰면 안 돼. 이거 아빠 데오드란트야. 데오드란트 알지? 겨드랑이 뿌리는 거. 얘 찍찍 뿌리고 이렇게 하면 냄새도 안 난다? 아, 더러워! 뭐, 아빠 겨드랑이가 더럽냐? 아, 당연하지! 아, 그러면 여기 놔둬. 아, 더러워. 빨리 갖다 버려. 오, 돌아왔어, 돌아왔어. 이야, 이것도 찾았고. 이야, 아무튼 버섯 탐정 몇 번째지? 몰라. 기억은 안 나지만 아무튼 해결! 근데 사건이 어떻게 해결된 거지? 아빠가 해결했다니까 이렇게. 버섯 탐정. 넌 사람 올 때마다 만나. 아, 따라오지 마요. 제발 만나주세요. 첫눈에 반했어요. 힘들어. 뭐야, 변태야? 변태 아니에요. 진짜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이게 뭐야? 산에 웬 패브릿지지? 어디가? 혹시 몸에 냄새나서 도망가나? 네가 나를 불렀나? 너의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지. 대신 너의 소원을 다 들어주면 너는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될 거야. 어? 세 가지? 나 저 여성과 결혼하고 싶어. 좋았어. 너의 그 첫 번째 소원을 들어주지. 내가 필요하면 언제나 이 방향제를 뿌리렴. 뭐지? 저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 저기요. 잠깐만. 그러면 두 번째 소원은 그 대가가 뭔지 가르쳐줘. 하, 이걸 어쩐다. 나는 이 방향제 속에 200년을 갇혀 있었지. 나는 너의 소원 세 가지를 들어주면 나는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어. 대신 너는 이 방향제 속에 갇히게 될 거야. 뭐? 뭐라고? 일단 알겠어.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저기요, 이리 와봐요. 왜요? 어머, 저랑 결혼해 주시는 건가요? 세 번째 소원은 평생 빌 수 없을 것 같아. 미안하다, 여정아. 난 진정한 사랑을 찾았거든. 아들, 딸 하나씩 낳고 행복하게 살아야 해. 그 방향제 속에서 살 수 없어. 우리 결혼 언제 할까요? 지금 가자. 너무 박력있어. 너무 멋있어. 엄마랑 아빠가 그렇게 결혼했군요. 오늘 재밌었나요? 재밌었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버섯 탐정.